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제가 한가람 문구를 오늘 갔는데 요거를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물건은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이걸 본 것 같은데 빼빼오에서 나온 실리콘 오일이에요. 45ml짜리고요. 저는 이거 6,000원 줬어요. 싸진 않죠. 그치만 이거 하나면 진짜 굉장히 오래 써요. 우리가 뭐 몇 방울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뭘 썼냐. 제일 처음에 샀던 게 이거 잘 보이지 않죠? 더 위치 실리콘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용 중이에요. 시네츠 실리콘 오일, 러닝머신 오일인데요. 요것도 사용 중이고 요것도 사용 중이에요. 둘 다 무리 없이 너무 많은 용량을 사서 아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새로운 실리콘 오일은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실리콘 오일 들어간 작품들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암스테르담, 타이타늄 화이트, 페일로 그린, 브릴리언트 블루, 라이트 골드, 반다이크 브라운, 푸어링 미디엄은 요거 엘머스 글루 올 사용해 줄게요. 자, 물감 대 엘머스 글루 올 대 물 1대 1대 0.6 사용할게요. 먼저 화이트 써줄게요. 어머, 왜 이렇게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화이트는 조금 더 많이 해줄게요.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베이스로도 쓰고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해줄게요, 얘는. 26에 엘머스 글루 올. 27. 얘도 1만 더 넣어줄까요? 자, 물감이랑 퍼링 미디엄 27씩이요. 자, 물은 16. 이제는 조금씩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린 15. 15. 물은 9. 9. 캔버스 사이즈 작은 걸로 해볼게요. ES. 자, 대망의 실리콘 오일을 넣을 건데요. 그 전에 첫 번째 기법은 스와이프 기법이에요. 이렇게 키친타올 하나 준비해 놓을게요. 화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에만 세 방울? 세 방울씩 넣어볼까요? 스포이드로 아주 쓰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방울씩. 맨 위에다가 화이트를 부어줄게요. 토치 등장. 시원하게 됐죠? 이번에는 화이트에도 좀 넣어줄게요. 화이트에는 다섯 방울 넣어줄까요? 이 컵에 투명 컵에다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잘 돼. 너무 시원하다. 너무 예쁘죠, 컬러. 아, 색상 진짜 그린이랑 블루랑 이거 진짜 너무 예쁘네. 시즌에 안 맞게 굉장히 시원하게 나왔죠?
화이트와 그린이 만나면서 에메랄드빛이 나고 블루, 골드, 브라운, 그린이 이렇게 차례대로 다 보이죠. 화이트까지. 네, 6,000원. 만약에 화방에 갔는데 이게 있어. 근데 마침 실리콘 오일이 필요해. 그럼 사세요. 그냥 간 김에. 알았죠? 이대로 잘 건조시켜봐요. 자, 하루 만에 잘 말랐고요. 뭐 오일이 겉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매끈하게 아주 잘. 너무 예쁘다. 또 실리콘 오일의 맛이죠, 이게. 이걸 셀들을 어떻게 늘여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얘는 어때요? 약간 물고기들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형태로 나오죠. 이렇게 물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블루랑 골드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참 잘 해주는 그린이 들어가니까 또 예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빼베오 실리콘 오일을 사용을 해봤고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거. 아, 그리고 어디 놔뒀을 때 되게 미술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오일들이랑 뭐 별다른 차이점은 못 느꼈어요. 거의 항상 넣던 정도의 양을 넣었고 또 효과도 비슷하게 났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멋있는 거 해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쏘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쏘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